행복동행 20년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를 맞는 양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가수 안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요베스트가 양산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 지난주에 양산의 매력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봐도 정말 활력 넘치는 도시가 바로 양산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시 승격된 지 20년 됐는데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의 저력이고요. 오면서 보니까는 양산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대도시가 됐고 거기에 또 문화적으로 또 아름다운 산도 있고 네. 또 그 유명한 통도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뭐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도시로 발돋움을 했는데 네. 또 2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로 또 도약을 한다 하니 여러분에게 큰 기운을 얻고 저희가 또 배우고 또 여러분 앞 정진하는데 제가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활력충전소 가요베스트.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그래서 첫 무대는요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오. 함께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분 굉장히 좋아요. 이분과 네. 함께 에너지를 합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박상철 씨를 소개합니다. 오! 달려간다 빵!
감사합니다. 박상철입니다. 우선 아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시성격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날에 또 함께 하게 돼서 더욱이 즐겁고요. 이런 날일수록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녁에 어딜 가야 되죠?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바로 들어가시나요? 이럴 때는 기분 좋게 노래방에 한 번쯤 가서 노래 한번 부르시고 가야 됩니다. 노래방에 가서 무슨 노래 불러야 되죠? 아, 무조건 불러요? 노래방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노래방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노래방! 돈에 속고 사랑에 오는 인생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민지 돈.
양산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양산이 시류 승격이 되고 지금 20주년이 됐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정착하는 데는 약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부시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대도시로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그만큼 또 양산의 미래가 또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살기도 좋고 공기도 좋은 이 양산으로 저도 이사 올까 봐요. 이사 오기 전에 진행부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누구지 멋지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우리들의 오빠이자 또 영원한 오빠입니다. 여러분 가수 베이로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
한 번을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중독성 강한 목소리 한영주 별거 있나. 성인가에게 젊은 에너지 김수찬이 노래합니다. 대구 아가씨. 숨 쉬는 여자 보다 당신 같은 여자가
매력이 넘치는 양산에서 가이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오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네. 즐겁죠. 네, 즐겁죠. 뭐 말로 안 해도 딱 표정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표정에서 느껴집니까? 그럼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라 그래요. 이게 좀 만족해야 되는데 늘 불만이고 어디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그 표정에서는 어떤 자신감과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 뿌듯함에 더하는 또 저도 한몫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행복 동행, 행복의 상징 양산, 또 성장의 상징이 양산이라면 우리 성인 가요의 상징은 바로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가요사의 이분을 또 빼놓고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인 가요계의 대부 현철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번 순서는요 세대를 넘나드는 아주 미성의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 아리따운 목소리로 안소미 양이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세대 불문 행복한 감성으로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추가열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딱 하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 성인가요계 도전장을 낸 매혹적인 그녀 안소미 술 한 잔 혼자라면
척해 보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야 알았답니다. 그때 사랑이 당연했나 봐. 진짜 사랑을 몰랐었나 봐. 나만 바라보 단숨을 보면 바보 같다 생각했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가끔 이라도 생각을 할까.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술 한잔 꼭 해봐요. 그때는 당연했나 봐. 진짜 사랑을 몰랐었나 봐. 한동안 잊고 또 한 번 잊고 잊혀질 줄 알았는데 다시 그대가 보고 싶네요. 이런 내가 바보 같은가요.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술 한잔 꼭 해봐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깊은 울림이 있는 노래 조은아 아리랑 사랑.
성공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정진을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그냥 그저 한 방을 노리고 조급함 때문에 망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 아까 뭐 가수분들이 딱 서 있을 때 안소미 양이 어우 참 부럽다 저 연륜 그러는데 연륜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연륜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앞으로 여러분 큰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소미 양. 네. 아, 좋죠. 네. 네, 조급해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이야말로 그런 의미에 딱 맞는 분인 것 같습니다. 또 오랜 무명 시간을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한 길만을 걸어오신 분인데요. 뜨거운 인기로 또 결과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안소명이 바로 이분을 롤모델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노래방 가면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 노래 한 번쯤 안 불러본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오늘 이 무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성 씨를 숙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어울 맹세였나 신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은 새벽부터 내 마음
가슴 시린 보릿고개.